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즌 3인지는 모르겠는데 새 시즌이에요. 네, 새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새 시즌이에요. 네네. 야,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방탄소년단 평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 어떻게 달라졌나요? 저 뭐 빌보드도 갔다 오고요. 와, 네. 빌보드. 뭐 빌보드 뭐 차트 뭐 1위 한번 찍어주고 왔고. 와, 1위. 네, 장난 아니죠. 축하드려요. 아, 감사해요. 부럽다. 일단 여러분 새 시즌답게 우리 뭐 달려라 방송도 뭐 하나 네. 새로 만들어 볼까? 이제 지나잖아요. 아 그래. 만드는 거 중요하네. 네. 뭐 하나 이렇게 제시해 보세요. 오프닝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프닝 어떻게 할까? 달려라 방탄이었잖아요. 다음에 이거 만든 걸 한 편으로 찍는 게 어때? 각자 아이디어 하나씩 내가 드리고. 어 그런 거? 어 일단은 우리 원래대로 한번 해 봅시다. 자 달려라 방탄! 아 좋아요. 자 오늘 뭐 하나요? 네 오늘 달려라 방탄은 전에 B 군이 네 배우 보고 싶다고 했던 네네. 아~ 또 요리에 또 질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벌써부터 촬영 전부터 막 혼자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네. 무섭습니다 요리. 아, 뭐, 형, 못해도.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스테이크나 파스타를 잘 만들면 되게 좀 있어 보이지. 그쵸 있어 보이지. 그죠. 아 태형이 덕분에 고맙다 야 태형아. 저희 이제 방탄 어디 가가지고 안 꿀리게 제가 요리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야 잘하겠다 야. 스테이크 먹고 싶지 않나 여기 이리. 야 그럼 제가 설거지나 잘해라. 제가 할게요. 설거지나 잘해라. 파스타 먹자 파스타. 파스타 제가 할게요. 아 좋아. 네. 자 그러면 오늘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아, 세 팀이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팀 두 명. 나 참고로, 나 양식을 형한테 좀 배웠어. 야, 윤경아 팀 하고 싶다. 어느 팀을 하건. 어느 팀을 하건, 난. 형, 나랑 같은 팀이야. 알겠어. 볼까? 예? 볼까? 아니, 저는. 아, 형, 낙장 부리네. 네, 제 선택을 믿습니다. 어, 자, 오늘 한 명씩 가보는 거 어때요? 그래요, 자. 그래. 아, 지금 정해부터 합시다. 자, 왼쪽 팀. 제가 요리 점수 팀을 받았습니다. 아, 윤기현 표정이 안 좋죠? 자, 지금 다른 날. 에이, 오늘 에이 좋다. 오늘 평가가 좋았네. 자, 갑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나 오늘 슈가 맘인 것 같다. 나 오늘 나만 믿는다. 아 저는 태영이랑 하나 아니면 지민이냐 정국이냐 이거네요. 저는 기대되네요. 자 이게 나득이네요. 바꾸기? 아 미영 봤어. 야 이렇게 좋은 기 걸리고 되게 오랜만이야. 아니 지금 보면 우리 팀 밸런스가 좀 맞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맞아요. 오늘 난 지민 태형 팀이 되게 궁금하다. 저희 팀이 어떤 기괴한 작품이 나올까? 과연 저희 팀이 파스타가 나올 것인지. 오, 팀도 되게 색깔 있는 팀들이에요. 호비 형, 그쪽 컨셉은 뭐예요? 이쪽이요. 래퍼. 구호주요. 맞네, 맞네. 우리 팀 이름 한번 적어봐요. 팀 이름. 형 약간 셰프 말고 래퍼 어때요? 래퍼? 래퍼. 네, 래퍼로 하겠습니다. 래퍼. 래퍼입니다. 최우에 써서 래퍼. 저희는 정보이가 최근 들어 복싱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복싱교입니다. 진짜 복싱 시작했어요. 오, 잘하는데? 됐어. 지민 대형. 네, 구워줍니다, 구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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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가요? 자, 이제 뭐 하면 되냐? 자, 이제 이렇게 팀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을 모아주실 주인공 셰프님. 와! 셰프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멋있으시다. 박준우 셰프님. 그러면 재료 선정을 위한 화장 게임을 위해 재료 선정? 재료 선정이요? 스테이크인데 고기가 없어요. 파스타인데 면이 없고. 네. 다음 게임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려라 방탄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셰프님, 우리 셰프님 가운데로 오세요, 셰프님. 달려라 이렇게 하면 달려라 하면 제가 방탄하겠습니다. 방탄 이렇게 할 거거든요. 달려라 방탄!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고기를 고르는 고기가 가장 중요하죠? 되게 그렇죠? 다양한 재료가 네. 나와 있는데요. 일단 고기 선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게임을 뭘 해서 자,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는 너랭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머레. 네, 머레. 머레. 달걀 흰자와 설탕으로 만드는 그런 과자. 이거. 그러니까 머랭은 이제 제과에서 많이 쓰는데요. 달걀 흰자에 설탕을 넣어서 공기를 많이 넣어서 부풀게 하는 크림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달걀을 차갑게 유지를 한 채로 설탕을 세 번에 걸쳐서 천천히 넣어야 되고요. 뒤집었을 때 흐르지 않는 상태까지 쳐야 됩니다. 뻑뻑하게 쳐야 됩니다. 재밌겠습니다. 머랭을 빨리 쳐서 머리에 했을 때 흐르지 않는 팀이 세 번에 야, 머리에 담아요? 진짜 대박이다. 흐르면 다시 세팅해야 되는데. 태영아, 내가 칠 테니까 네 머리에 올려보자. 야, 자, 아니 친구 못 믿어?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쪽엔 전부기가 있습니다. 오, 대신 윤경이 갖고 오세요. 저희는 뭐 저희는 머릿수로 이길게요. 저희 팀은 제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적절한 타이밍에 저는 설탕을 넣는 담당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됐죠? 가야보 하자, 인간 저거 가야보. 지민 씨, 조용히 하세요. 아, 가야보 하자. 거의 코너 맥크. 탈수 있어. 좋아. 자, 여러분 파이팅! 나 머리 한 번도 안 쳐봤는데? 형,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쳐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스텝이 뭔가 좋잖아, 이거? 그럼 네가 해볼래, 먼저? 네가 먼저 해볼래. 할까요? 맞아. 좋아. 닭은 쳐도 안 봅니다. 이제 안심 내지 등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께감이 조금 더 있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등심. 저희는 등심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띠딩. 오케이. 저희는 방금 인터넷 찾아보고 왔는데 닭가슴살에 대한 요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닭가슴살이 이게 생각보다 인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안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내가 최영이 닭가슴살 얘기할 때부터 안심으로 이거 알았어. 네. 저는 저희 아미분들께 돼지 목살으로도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돼지 목살. 그래서 뭘로 할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목살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목살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됐습니다. 말고 이제 파스타를 또 정해야 되니까. 파스타 요리를 또 게임이 있나요? 그렇죠. 이건 팔씨름으로 파스타 중요한. 우리 파스타. 게임은 오늘 진짜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이 방송 제가 부탁했거든요. 네. 뜻대로 안 되고 있어.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말씀하실까봐 셰프님이 시범으로. 오 진짜요? 셰프님 시범이요? 설마 단 0.01g에 오차도 없이? 정말 정확하게 100g을 하시죠? 아 전 아니요. 원래 디저트 카페 한창 할 때는 이제 레시피대로 이렇게 밀가루를 푸거나 할 때 250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충 눈대중으로 딱 하면은 뭐 254 이렇게 나오고 나오거든요. 대박이 하네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제 손 감이 있다. 될지 모르겠네. 우리 셰프님 한번 아 궁금하네요. 아 진짜로? 자 일단 몇 그램 하신가요? 100g? 그럼 100g을 혼자 하시니까 100g을 보여주시겠지. 자 도전! 믿어요 셰프님을. 오 맞다 맞다 맞다. 생각보다 제가 보기엔 제 생각보다 좀 넓게 푸시네요. 아니야 150g이야. 어 이거 이거 아니야 저거 130g. 180g. 어 저는 110g. 저 170. 저는 170g. 아니야 이 정도면 200g 넘어. 아, 진짜. 자 몇 그램인가요? 96g. 96g. 와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96이요? 와우. 와 대박. 자 그러면 1등 팀 아 3등 팀부터 해볼까요? 아니, 자신 있지? 나 자신 100. 빠꾸 없지? 자, 200g을 하시면 됩니다. 200g. 이 정도로 끊으면 여기서 200이라 치고 여기서 지금 됐어. 오케이 됐어? 딱 왔어. 왔어? 다 왔어? 전 오케이. 보기만 해도 이게 무게가 어떻게 딱 찍어 이렇게 탁. 네. 오케이 딱 이렇게 딱 찍을게요. 네. 딱 103. 야 그럼 셰프님보다 오차가 적은 건데? 야 그거 한 80 정도 될 것 같은데? 고! 고! 74! 와, 그 정도라니까. 우리 여기서 비군이 잘해줘야 돼요. 태형이가 통이 커요. 자, 갑시다. 그걸 다 생각해서 갑시다. 어느 정도로 하면 되는 거죠? 200을 맞죠? 126g을 올리시면 되는데. 126g. 자, 갑시다. 이게 맞죠? 됐어요. 자, 제가 보기에는 자,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자, 오케이. 자, 납작 불입이에요. 너무 자, 올립니다. 자, 260 보세요. 260 갑니다. 자, 260 보세요. 260 갑니다. 224.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2등 보세요, 2등. 2등 갑니다. 수고합니다. 이미 제 거를, 저희들 거를 봤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아니, 내가 먼저. 200 근처를 할게. 그냥 믿어. 한 방 해도 돼요. 아, 근데 한 방은. 이렇게 하면. 한 방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갑니다, 갑니다. 네, 눌러주세요. 좀 영리하게 플레이 해도 되죠? 아니, 그럼 무식하게 게임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아, 그런가? 아, 그쪽 무식하게 한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처럼 하지 말라고 번복해야 돼, 정말. 손으로 보세요. 바로 200 나오면 나 아무것도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니면 진짜. 너는 진짜 조금만 하든 하던가. 네. 어, 아, 그런 방법이 있네? 네. 어? 왜 굳이 100백을 하려고 그랬지? 네, 괜찮아. 자, 괜찮아. 이미 썰었고요. 자, 갑니다, 갑니다. 올리세요. 바로 200 나오면 대박이다. 아, 한 방이야? 180 좋아요. 야, 20, 20. 180 괜찮습니다. 어, 좋은 거. 응? 요만큼 때문에 20 아닌가? 아닌가? 아니, 아니. 20 바로. 자, 우리는 조금 얇게 썰어야지 20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70이 한 이 정도 됐어요. 그럼 40. 40에서 반짝 여기. 정국, 정국. 자, 이미 됐어요. 자, 썰으세요. 자. 돌킬 수 없어요. 아, 잠시만. 아, 저도 같이. 내가 보니까. 근데 여기 좀 괜찮은데? 괜찮은데? 내가 볼 때 느낌 좋아. 괜찮은데? 아니. 정국씨, 아, 이거 35g. 아, 그래서? 아니, 35g이어도 이쪽보다는 뭐. 제가 떼는 건 돼요, 떼는 건. 더 올리면 안 되지만. 네. 만약에 원하시면 좀 잘라서 올려도 돼요. 지금 잘라서 올려도 된대요. 올리면. 짧은 끝이라 했는데. 우리도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그러니까 더 올리는 건 안 되고. 지금 자른 거에서 셰프님 너무하십니다. 조각하는 건 괜찮아. 너희한테 회사도 심판에서는 그러면 옐로 카드야 인마. 제가 아까 머리 이렇게 흘렸으니까 자신감을 받으세요. 내가 볼 때 이거 맞아. 자, 거의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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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봐도 저는 한 200 한 10 봅니다. 우와! 108. 아, 좀 덜. 자, 이거 할까요? 아, 좀만 덜 걸. 자, 이 버터에 자, 3명이서 200 300이요, 300. 이 버터가 대강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450g이니까 150 하면 대충 450 나오죠. 네. 그래서 제 생각은 혹시 모르니까. 이걸 먼저 반을 잘라서 올려보고 이게 150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씩 올려보는 게 아까 그만한 얇기가 20g이었나? 28g. 어, 나 이 팀이어서 좋다. 뭔가 이 목이 그렇다면 일단 절반 두 배가 지금 절반? 예상 티가 안 나요. 네. 그러게 할까? 오, 지금 대구 팀 짜는 아, 썰었습니다. 썰었어요. 이게 한 100. 뭐, 중요한 건 뭐, 힘이었습니다. 아니, 뭔가 되게 멋있게 이렇게 대고 했는데 아무런 힘이 딱 200일 것 같은데. 자. 어, 지금 이러면서 많이 썰려 나갔어요, 저. 오, 정확해요. 148. 142. 거의 150 근접한 수치를 맞췄죠. 그러니까 대충 이쪽은 거의 뭐 계산이 지금 거의 뭐 아인슈타인이야, 지금. 요리계 아인슈타인, 어?
오케이, 자 썰어 썰고 있어요. 남주 손 조심해요. 어떻게 내가 썰게 내가 썰게. 아 이렇게 한 거구나. 허브 이런 거 잘할 텐데. 야 여기서 딱 300 넘으면 진짜 소름 돋겠다. 좀 많이 한 거 같은데 되게. 수치가 되게 크게 변하는데. 우와 잠시만. 우와 잠시만. 오, 274. 274?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죠. 26. 26이라면 26이면 아까 이하이씨 아니 아까 걔만큼만 쓰면 돼. 아까 정도. 자. 잠시만. 맞지 않아? 아니야. 일단 잘라봐. 일단 잘라봐서 덜 하거나. 정국이 되게 얇게 잘랐는데. 이 정도. 이 정도였어. 됐어. 어, 썰면 끝인데. 나가긴 했어. 썰면 끝인데. 자, 밖으로 나갔어? 오케이 됐어. 우리 지금 8이잖아. 8.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저희가 이깁니다. 와! 우와! 와와와와 오케이 야 오늘 느낌 좋아 왔다니까 왔다니까 야 오늘 느낌 좋아 야 왔다니까 이겼어 오케이 자 이렇게 또 1등은 저희 랩 팀이 또 1등을 하게 됐고요 자 계산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자 그리고 골든 팀 누군가요 여기 아 또 골든이야 아, 또 꼴등이야? 아, 진짜로? 미안하다, 뭔가. 불편하냐? 너 요리 나와. 있지? 이거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맛과, 청결과, 대통화 중요한 거예요. 뭐래요? 멋있어요. 뭐, 자,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이제 뭐 재료를 고르면 되나요? 근데 이거는 저 알아봐. 이거는 크림이 무조건 이겨 이거는. 야. 근데 문제는 명조림을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서 소스를. 아. 소스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네. 그냥 면만 선택한다고 생각해야 돼. 어? 만약에 면을 이렇게 선택하면 저희는 이렇게 여기 가게 가면 두 개 남는 거죠. 되게 형 크림과 무조건 크림이야. 아 형 근데 우리 고기와의 조합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크림이 근데 무난하게 괜찮긴 한데 뭔가 느끼해질 거 같고. 어울려 가자. 진짜 가자 하시죠? 어렵습니까 많이? 만들기 제일 쉬워요. 패스 오케이. 아니 내가 오일파서 잘해. 오케이 패스. 나 믿어봐. 패스. 저희는 그러면 우리 꼴등이야. 저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알아서 남는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심크림 파스타로 가고 카메라를 등지지 마세요. 근데 크림이 가장 뭔가 이게 크림 만들어야 돼. 근데 크림적이고 약간 근데 크림도. 근데 크림 호불호가 갈립니다. 안심에 지방이 조금 부족하니까 크림을 하셔도. 크림 오케이. 그럼 지금 소스 두 개랑 파스타 두 개 남았으니까 마지막 팀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형 그냥 소스 두 개 다 가져가고. 그걸 추천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 살면서 이 면 파스타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근데 볼로네즈로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요? 이게 시리얼 아닌가요? 이 아침에 이렇게 했더라고 귀모양 파스타예요. 그러니까 롱파스타 두 개하고 쇼파스타 두 개를 준비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팀은 이제 쇼파스타만 남았어요. 쇼파스타 중에는 이제 셰프님이 좋아하시는 건 뭔가요? 전 사실 쇼파스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요. 쇼파스타 어울리네. 쇼파스타 안 먹습니다. 저도 안 먹습니다. 쇼파스타가 되게 아쉬워 뭔가 그냥 맞아. 그 네. 후루룩이 없어요. 네, 후루룩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파스타가 아니야. 자 저희는 그 조개 같이 생긴 거 이게 무슨 면입니까? 오르키에테 귀모양 파스타예요. 모르겠다. 이름이 뭐죠? 네, 오르키에테. 모르겠다. 오르키에테. 저는 오르키에테 면으로 오르키에테 좋죠. 네,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요리에서 갈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토마토 둘 다 토마토 베이스. 둘 다 토마토 베이스인데 아라비아타는 이제 페페론치노가 들어가서 매운 소스고요. 이게 매운 거. 볼로네제는 네, 볼로네제. 네, 고기가 들어가는 소스고. 저희는 그러면 볼로네제로 하자. 매운 걸로 하자. 왜 이 사람? 아니 왜냐하면 아니, 면이 저런데 약간 좀 밋밋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맛으로 가면 이걸로 하면 약간 그렇죠. 매콤한 맛으로 네, 볼로네제를 하고 싶어요. 아,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자 저는 지민 팀장님 저는 이 파스타에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오늘 지민 팀장님 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면은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이름이? 모르키에테 좋습니다. 모르키에테 저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진짜 실제로 이런 주방 처음 들어와봐요. 그렇습니다. 아닌가? 레스토랑? 그러니까 레스토랑 주방을 네. 처음 들어와 본 것 같아요. TV 속에서만 본 건. 네, 그렇죠. 네. 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일하시는... 형, 이거죠, 이거. 주방함 이거 아니에요, 불러. 일하시는 분들의 피땀 눈물이 네.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운 BGM 나오나요, 피땀 눈물? 나오고 있어요.
아, 오늘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니까 좀 무섭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저하고 태형의 역할은 이제 형들이 만들면 옆에서 이런 거 역할이었거든요. 네, 감독. 네. 아니야, 즐기시면 돼요. 아, 할 수 있습니다.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어요. 이야. 아, 네. 다 같이 즐기면 어떻게 되죠? 먹어보지. 그러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서로 윈윈하는. 네. 1등 하신 팀이 네. 저희가 저 롱 스파게티. 네. 스파게티 가져가시고 네. 그다음에 소스는 뭐 하셨죠? 페스토입니다. 페스토. 네. 페스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질입니다. 바질. 아, 바질. 아, 바질 페스토. 바질이에요. 저거 맛있 저 맛있는데. 네, 이거 향이 굉장히 맞아요. 되게 맛있어. 맛있어. 나도 되게 좋아해. 저게 뭐라고? 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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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질. 바질 페스토인데 아마 이 팀이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 재료들을 블렌더에 넣고 갈아 버리면 돼요. 와우! 역시 기계의 힘? 네. 역시 파스타를 21세기 잘 삶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등팀 파스타. 아, 2등입니다. 비켜주십시오. 자, 예, 빠져주시고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와서 설명 들으세요, 우리. 소스는 뭐였죠? 비켜주십시오. 소스 크림입니다. 휘핑크림은 생크림. 생크림입니다. 생크림. 이게 3인분 만들려면 어느 정도 가져갈까 돼요? 한 팩이면 충분할 거예요. 한 팩이면. 네. 그거 계속 끓이면 되나요 처음에? 맞아요. 네, 그럼 졸이면 되죠. 멋지. 나 처음 알았는데. 네. 마지막에 버터 먹대라 그래가지고 버터 넣어서 약간 농도 더해주는 정도만 해야죠. 자, 오케이. 자, 다음 팀. 마지막 팀. 아,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아,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올리브 때하고 소스는 뭐였죠? 그 매운 토마토. 매운 토마토? 네. 크림 맛있겠다. 아라비아따. 아라비아따. 양파 설탕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양파 같이 써야 돼요. 얘랑 같이 볶으면 되는 거죠. 볶아서 네. 블렌더에 갈아볼 거예요. 그래서 채 걸러서 아마 제일 어려워서 그 믹서기. 믹서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마 잔소리 많이 가죠. 아, 잔소리 많이 가요. 아, 저희 셰프로 거듭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제일 못하는데 저희 2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2시간이요? 끝까지 하고 가세요. 저희는 2시간이면 PC방 아니야? 자, 뭐 어떻게 가나요? 시작하면 되나요? 네,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은 1시 5분. 1시 5분입니다. 2시 10분까지? 네, 2시 5분까지. 자, 그러면 2시 10분까지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예! 많이 물어보면 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토마토 이거 말고 요거. 첫째 청결, 둘째 청결, 셋째 청결, 넷째 간지. 나 진짜 뭐 레프랑이 취직한 것 같다. 와, 짱이다. 오! 우린 감이야. 내 거에. 내 거에.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아, 되게 긴장된다. 누가 봤어, 이거? 배운 사람이네. 배운 사람이야.